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겸목단 사망. 한 차례 태풍이 비바람이 휘몰고 가더니 예쁘게 피어있던 백새 흰 겸목단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다 가지가 뚝뚝 부러졌습니다. 어차피 꽃 피면은 다음 생을 위해서 꽃은 잘라줘야지 되는데 미리 이렇게 비바람이 잘라놓고 갔습니다. 와, 이쪽에 안 잘라진 거는 엄청도 예쁘네요. 이게 흰색으로 겸목단인데요. 이게 이렇게 우리 더덕밭도 보면서 오늘은 2023년 5월 7일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화성아트홀의 어버이날 콘서트, 김연자 콘서트 화성아트홀로 갑니다. 그리고 시골집에는 시골 조카들이 내려와서 고기 파티를 한답니다. 옆에 해머도 준비해놨고요. 재밌게 놀다가 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는 부지런 떨면서 미사참여 갑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자격도 찍으면서 한 바퀴를 삥 돕니다. 요즘 클레마티스 꽃이 여기가 이제 한 나무에 텃밭에 심어놓은 게 이게 한 나무에 한 200송이 300송이 피기 시작하는데 보라색도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피기 시작했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와, 예쁜 꽃들이 많이 많이 피기 시작했는데 클레마티스 꽃, 큰 의아리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 예뻐요. 이렇게나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레마티스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이거 심어놓은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피고지고 하면서 한 200송이 300송이 정도 핀답니다. 이쪽에 알리움 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움 예쁘죠? 그래서 양상 찍으면서 더덕수는 쑥쑥 올라갑니다. 출타고 더덕꽃도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제가 요즘 흰색 철쭉꽃이 멋들어지게 폈는데 보기보다 예쁩니다. 제가 해놓는 할미꽃 모종 비가 왔다고 이렇게 잘 이쪽에 부추꽃이 폈습니다. 요거는 부추꽃인데요. 여기가 부추, 뜯어먹는 부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저만의 정원, 뜰안의 정원이랍니다. 여기 할미꽃 모종이 비가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게 다 내가 키우는 할미꽃 모종이고요. 예쁘긴 예쁩니다. 그래서 3분이 지났다. 얼른 끄고 이쪽으로 카라서부터 매발톱서부터 내가 심어놓는 모종들 이쪽으로 백철죽이 이제 다 지고 양귀비꽃 구경하세요. 요거는 양귀비꽃입니다. 꽃양귀비 예쁘죠? 그리고 화분들이 비가 왔다고 좋아한답니다. 이쪽으로 와, 한 바퀴를 삥 돌겠습니다. 저쪽에 클레마티스도 예쁘게 예쁘게 피고요. 4분위로 지났다. 3분만 찍는 날이고 다시 또 4분위, 5분위 되네요. 이쪽으로는 비가 와가지고 잘 심어놓은 화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인동초 꽃도 이제 피기 시작했고요. 이제 미니 둥글레서부터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은 이렇게나 예쁩니다. 나 사진 잘 찍냐? 이렇게나 이름이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좋아하는
철쭉인데요. 철쭉 중에서도 예쁜 철쭉이랍니다. 이렇게 꽃 피었을 때 인증샷 찍어놓고요. 자, 황철쭉이 드디어 꽃이 피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노랑철쭉입니다. 노랑철쭉도 예뻐요. 쭉 노랑철쭉 쭉 했고요. 은근히 예쁘답니다. 와, 할미꽃서부터. 이 꽃은 좋아하는 꽃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랍니다. 5분 영상 됐다. 얼른 철쭉 이렇게 바우스민원에 이쪽도 은근히 예뻐요. 쭉쭉. 나 영상 잘 찍냐? 아, 저 이제 영상 끄고 무편집이로 영상 올리고 미사참여 갑니다. 안녕. 여기는 할미꽃 동산이에요. 이렇게 할미꽃이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은근히 예뻐요. 아, 찍다 보니까 3분만 찍는다라고 오늘도 6분 6분 30초가 되었습니다. 영상 끝. 오늘의 영상 끝. 바오세미입니다. 와, 예쁘긴 예쁘다. 고기 맛있게 먹으세요, 조카님들. 바오세미 농원에서 6분 40초였습니다. 영상 끝. 안녕. 손 흔들면서. 안녕. 손 흔들면서. 내 손 예쁘다. 안녕. 7분 영상이었습니다. 이상한 바오세미입니다. 오늘 화성 아트홀에 김연자 콘서트 보러 갑니다.